그래요? 남자들은 여관 자주 온다던데. 누가 그래? 남자라고 해서 이런 데 자주 올 이유가 있어? 그거야 내가 남자가 아니니까 모르죠. 그래 뭐 솔직히 처음은 아니지. 그럼 그렇지. 야 근데 여자하고 같이 온 건 네가 처음이다. 그럼 남자하고 왔어요? 원래 남자들끼리는 여관방에 가끔 오곤 해. 와서 뭐 하는데요? 뭐 하긴 뭐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. 그렇구나. 근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윗목에 앉아있어요? 어? 어 왜? 안 추워요? 아까 밖에서 벌벌 떨었잖아요. 여기다 발 놔봐요. 아랫목 되게 따뜻해요. 어 됐어. 거기 춥잖아요. 이리 오라니까요. 야, 넌 내가 겁나지도 않냐?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겁이 나요? 원래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. 치, 그럼 우리 오빠도 엄마도 다 무섭겠네? 그런 말이 아니라. 에휴, 됐다 됐어. 괜히 할 말 없으니까. 시끄러 임마. 시끄러 임마. 이게 진짜... 근데 너 집에서 걱정 많이 하시겠다. 여기 주인한테 말해서 전화라도 좀 할래? 관둬요. 우리 엄만 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실 거예요. 너 집에서 그렇게 찬 밥이야? 그다지 뜨거운 밥은 아니에요. 근데 밥 얘기하니까 진짜 배고프다. 그쵸? 많이 고파? 좀요. 물이나 좀 마셔야겠다. 아, 배고픈데 무슨 물을 마셔? 아저씨 이렇게 해본 적 없나 보네? 배고플 때 이렇게 물 마시면 정말 배 안 고파져요. 간장을 한 숟갈 정도 먹어봐요. 그럼 물이 저절로 먹힐걸요?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드네. 어디 가요? 아 여자가 배고픈데 어디 가서 설이라도 해와야지. 됐어요. 그냥 해본 소리예요. 잠깐 기다려봐. 괜찮은데? 어. 없어? 어. 아, 이 녀석이 대체. 어디 가려고? 아니, 더 찾아봐야지. 안 돼. 좀 있으면 통금이야. 이 녀석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이거라도 먹고자 주인 아줌마한테 겨우 사정해서 끌어왔어. 얘는 겁이 없는 거야.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. 뭐 하는 거야? 아저씨 자는 얼굴 보고 있었는데요?
왜 그렇게 잘생겼냐? 착해 보이네요. 아, 남자한테 그런 소리 하면 뭐 착한 짓 할 줄 알아? 통금 해제됐지? 네. 어서 나가자. 뭐해? 어서 일어나. 아저씨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요? 무슨 소리야? 여자랑 단둘이 있는데 잠이 와요? 아이, 먼저 잠든 게 누군데? 저 안 잤어요. 어? 더럽기는 뭘. 어떻게 사람 여기 이렇게 치우치기냐? 더러워. 아, 야, 야, 어딜 만져. 아저씨 침이잖아요.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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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진짜. 아무래도 너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.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될지도 모르고. 쫓겨나도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아저씨 원망 안 해요. 원망해. 책임져 줄게. 어서 가요. 오빠! 아, 안녕하세요. 오빠!